근데 오늘은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예,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 자리고요. 네. 예.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같은 자리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아형은 데뷔 두 달 만에 1위 후보까지 올랐는데 기분이 어때요? 이번 주에는 어느 팀이 1위를 차지할지 1위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VTR 스타트! 네, 1차 사전 집계입니다. 2차 심사위원단과 리서치 집계입니다. 인포샵 현장 집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RS 집계입니다. 최종 결과! 11월 둘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 1위 곡은 핑크! 핑크!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주 만에 드디어 해냈어요. 자,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 30대 고생해주신 저희 사장님과 또 저 면성부 프로듀서님과 매니저까지 꼬지언니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시 후 앵콜송 청해 듣겠고요. 상사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생방송 SBS 인기가요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죠. 민 씨를 포함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근데 재무 씨, 저는요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창사 특집 이벤트로 준비했던 서태진 씨의 공연 실황이 아쉽게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4시 50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피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박지윤 씨와 핑클 무대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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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BS 인기가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느 팀이 1위를 차지할지 1위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VTR 주세요. 자. 네, 1차 사전 집계입니다. 2차 심사위원단과 리서치 집계입니다. 인포샵 현장 집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RS 집계입니다. 최종 결과! 11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 1위 곡은 핑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와 꽃다발 받으시고요.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핑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앵콜송 준비해 주십시오.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는 비결 한 가지. 일요일 오후 4시 50분에 TV를 켠다. 그리고 인기가요의 신나는 음악에 푹 빠지면 따뜻한 겨울 이소남에 있어이다. 어디 봐요? 뜨거! 자, 오늘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먼저 뮤직 플랫폼에서 펼쳐지는 1위 뜨거운 1위 접전. 네. 지금 먼저 1위 후보부터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VTR 주세요. 11월 마지막 주 SBS 인기가요 1위 후보입니다. 네, 핑크 그리고 G.O.D. 네, 지금 공개 올해는 네. 빨간 풍선하고 하늘색 풍선이 많이 이렇게 출렁이고 네. 있어요. G.O.D.와 핑크의 대결입니다. 지금 피스톤 씨가 ARS로 많이 어떻게? 보내주세요. 한 팀만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왕중왕에 도전하는 핑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정적인 펑키 디스코 파리 투나잇으로 뭐라고요? 뭐 파리 뭐? 파리 투나잇으로 활동해서 핑크임대 이어집니다. 뮤직 스타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큰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SBS 인기가 이번 주에는 과연 어느 팀이 1위를 차지할지 1위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VTR 주세요. 네, 1차 사전 집계입니다. 2차 심사위원단과 리서치 집계입니다. 인포샵 현장 집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RS 집계입니다. 최종 결과!
11월 마지막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 1위 곡은 핑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 받으시고요.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랑하는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사장님과 또 저희 댄서 오빠들, 코디 언니들, 또 저희를 위해 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앵콜송 준비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민희씨, 네. 이제 11월이 다 갔어요. 네, 남은 11월 알차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달 12월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